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제21회 국제독립교회연합회 목사 안수식과 웨이크 어워드 시상식이 1일 CTS 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예배는 CTS 목자교회 임재환 목사의 인도로 웨이크 정인찬 총회장이 선한 목자가 되라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으며 국가와 민족, 교회와 신학교, 국제독립교회연합회를 위해 합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어 이무성 사무총장의 인도로 거행된 목사 안수식에서는 구혜선 전도사 등총 25명에게 목사 안수례를 했습니다. 안수식에서 설립자 메시지를 전한 박조준 목사는 소금의 맛을 잃어가는 한국교회를 개혁운동으로 아름답고 깨끗하게 하는 데 쓰임받는 목회자들이 되길 바란다며 늘 기쁨으로 목회하길 권면했습니다. 웨이크 어워드 시상식에서는 베델 중앙교회 김시철 목사에게 목회 부문 대상을 수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 전파에 저렇게 기회를 주님이 주시면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베델 교회와 함께 영광과 감사를.